여러분 혹시 지금 보시고 계신 분 중에 오늘 식사 대신에 과일만 드신 분 계신가요? 저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식생활 관리를 대부분 다 해드리는데요. 보기에 별로 나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계속 피곤해하시고 피부도 빨리 안 좋아지시고 여드름 같은 것도 자꾸 나시고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식생활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일을 굉장히 많이 드시거나 식사 대용으로 과일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상하다. 과일은 건강한 음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과일은 건강한 음식입니다. 건강한 음식이긴 한데 그 과일을 어떻게 드시느냐, 어떤 것을 드시느냐가 조금 문제가 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파이토케미칼이나 파이버 같은 성분들이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과당입니다. 단맛을 느끼게 하는 게 과당이에요. 어르신들은 좀 공감을 하실 텐데요.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과일에 비해서 요즘은 과일이 굉장히 많이 달아졌고 열대지방 과일들, 달달한 과일들을 조금 더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예전의 과일들은 이렇게까지 많이 달고 알이 빨갛고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맛이 없고 더 파이버가 많은 그런 건강함이 더 많았는데 요즘에 품종개량이 많이 되면서 과일 안에 들어있는 과당 함량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원래 섭취하려고 했던 좋은 영양소보다는 과당을 너무 과잉해서 섭취하게 되는 거죠. 과당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당독소를 많아지게 하고 또 장내세균을 또 나쁜 쪽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당지수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서 인슐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일을 너무 많이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피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과일은 식사 대용으로 절대 안 드시고요. 아주 소량을 제철 과일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파이토케미컬이나 파이버를 많이 먹기 위해서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유기농 제품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과일은 조금만 제철 과일로 기억해 주세요.